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대만의 이제 총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언론에 따르면 친미 독립성의 정권에 일단은 저 연장이며 일단 향후 양안 정세의 변화에 좀 촉각을 다시 세우게 됐는데요. 이런 대만의 총통 선거 영향이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이러한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합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주중에 이제 TSMC 이제 반도체 온도계라고 불리는 TSMC에 대한 실적도 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그러한 그 컨센서스에 부합되는지가 좀 섬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변동성 양세에 돌입한 국내 증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좀 섬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이슈로 보게 되면 갤럭시 S24가 일단 17일 날 언팩 행사를 하면서 AI 관련된 이슈도 좀 발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약 4.7% 정도 상승했는데 올해 이제 15일 정도 이제 반 정도 1월 달 지났는데 벌써 코스피 지수가 4.9% 지난 12월 달에 올라왔던 부분을 다 벌써 좀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정 부분 올해 턴아라운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로 시장을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장세에 돌입함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보게 되면 좀 가장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카카오 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형인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일단은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등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21년 11월 달에 주가가 최고치가 11만 6천 원을 찍었는데 지금 전일 주가로 금요일날 2만 7,300원이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에 대한 그러한 부담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은 매출이 이제 1조 3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1,500억 정도 수준으로 약 67% 정도, 7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신장 모멘텀 부재와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좀 들어갔고 그룹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좀 힘을 낼 그런 구간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신장 모멘텀이 부재했었는데 올해 이제 글로벌 신작 3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오딘이, 그다음에 일본에서 에버소울이, 아시아에서 아케이지워가 일단은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실적과 신장 모멘텀이 같이 일단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모멘텀들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이 좋은 가운데 수급도 좋았나 이제 살펴봤는데 기관 예약 연기금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 약 1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세에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수급이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관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약 1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면서 실적이 좀 선언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도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을 때 카카오게임즈가 대안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및 신작 모멘텀이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오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